팀들에게 팀 운영비로 30만 원을 드릴 텐데요. 우와, 30만 원. 네, 이걸로 오. 선수 계약금, 식사, 이동식 기름값 등 모든 비용을 계약금이요? 처리하시면 됩니다. 아니 무슨 우리 팀에 누구 데려올 사람이 누가 있다고 계약금을 줘? 아니, 30만 원을요? 네. 네. 야, 운영이 되려나 모르겠네. 아니 이제 석삼이 형 뭐 이런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 모르겠지만 계약금 많이 못 주지. 아, 뭐. 오늘은 최종 풋살대회 우승팀이 레이스 네. 최종 승리팀이 아, 되고요. 저 가지고 가네 저거. 네, 해당 팀 전원에게 상품 드리고요. 아, 진짜? 네, 패배팀은 감독 포함 소지한 금액이 적은 순으로 벌칙을 받게 됩니다. 아, 최악이네. 네, 유재석, 김종국 감독님이 풋살팀을 창설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네. 입단을 희망하는 선수들이 도착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선수들 들어와 주세요. 하나, 둘, 뭐야, 하나, 뭐죠? 둘! 어떻게 된 거죠? 뭐야? 뚫어뻥 아니에요? 뚫어뻥? 하나, 둘! 난 약간 축구에 미친놈 그런 스타일이야. 둘씩을 일단 뽑아야 되는 거죠? 아, 힘들어. 아, 이거 쉽지 않네. 어, 네. 아, 오케이. 아, 어, 충성! 오케이! 아, 그래. 네, 하늘. 어, 그래. 아, 국대 트레이닝 바지네요. 실제로 김민재 분이 타격했다. 실차. 아, 아니 근데 전 양반은 어디 피난 가시나? 백정, 백정 왔어 백정. 거의 뭐 축구를 안 하겠다는 거구나. 우리 고객 진성씨입니다. 아니야 뛰지 마라. 아니 어디 피난가? 황희찬 패션 몰라? 어? 아니, 똑같이 입은 거야 황희찬이랑. 어디 피난 가? 옆에 봐봐 여기 지금 딱 봐봐. 옆에 봐봐 여기 지금 딱 봐봐. 어, 똑같잖아. 아 뭐예요 머리가? 감아? 노황 패션 아니야. 여기 감았어요 황희찬이? 황희찬이 이거 감고 아, 왔다니까. 똑같다니까 색깔과 내가 똑같아. 아니 이거야? 머리 다 하고 와서 모자 쓰기 싫었는데 아니, 근데 저기... 스타일리스트가 너무 준비를 해가지고 미안해서 입었다. 미리도 지가 해놓고 씌워놓고 웃어. 막 웃으면서 만져줘. 이러면서. 아 그리고 저기 잠깐만 지호 씨. 네. 네. 아 맨체스터 유나니 시스터 어떤 팀이에요? 손흥민이 네. 바르스 바르셀로나 아닌데? 손흥민? 어. 아 바르셀로나. 아씨 아니 리버풀 아 리버풀 아니지 리버풀은 저기잖아. 누군데? 리버풀은 맨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그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가 아까 말을 좀 버벅거려서 손흥민 뭐 아니야 이거는. 나 지금 해외 가고 있는 나야. 손흥민이야. 손흥민 축구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아니야. 뭐예요? 그게 뭐예요?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니야. 토트넘. 오. 손흥민은 토트넘이야. 그래. 맨유는 황희찬. 황희찬. 지금 어떻게 나한테 이게 다 뻥친 거야? 자 황희찬 선수. 황희찬 선수 어디야? 자 황희찬 선수. 황희찬 선수 어디야? 황희찬.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니야. 야 너 맨유야. 다 맨유야. 리버풀. 김민재. 울보 시스터즈. 지훈은 시스터즈가 다 붙어요. 팀에 시스터즈가. 아, 야, 근데 진짜. 야, 넌 손흥민 축구 같지 않잖아. 뭐야, 흥민이야, 손흥민. 아, 그러네. 흥민 이렇게 입는다. 이거 아니지. 형 뭐야. 나 감독이야, 지금. 어디 뭐 말을 함부로 해. 아, 감독이에요? 말을 함부로 해. 아니 근데 축구를 못하는 게 무슨 감독이야 근데? 어느 감독이며? 응? 어느 감독? 나는 저기 우리 이종효 감독님 아시죠? 그 네. 소리치는 감독님? 아, 소리치는 감독님. 광주 FC. 야! 히트 히트! 아 진짜. 아 진짜. 저는 이종효 감독님을 아니야, 지향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가 볼 때 약간. 소리 많이 치고. 아! 아 정말 진짜 미치겠다. 이게 열정이야. 열정이야. 미치겠다. 아, 나 이 팀 너무 가기 싫다. 홍명보 감독님. 이게 팀이야. 이게 팀이냐고. 아 진짜. 둘 다 가기 싫다. 나는 내가 지향하는 감독님이 이종효 감독님, 홍명보 감독님. 열정. 감독님은 이런 맛이 있어. 네. 쏟아내야지. 어, 예. 자 선수들이 미리 프로필을 작성해 왔는데요. 한 분씩 본인 프로필을 소개하고 예.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저희가 웬만하면 또 아니까 실력. 그럼. 한 팀 정원은 두 명으로 정원이 참여한 나머지 선수들은 자동으로 정원이 남은 팀에 소속됩니다. 아, 멤버가 이 대수를 감독에 이게 축구야. 팀이 두 명이래. 이 멤버라는 게 축구야. 어? 야, 3대 3 축구. 이 와중에 너랑 하고 싶다. 마음에 드는 선수가 없는데. 아, 그러니까. 이게 딱 나오네. 어, 포인트 두둑하네. 어, 바로 줘요? 어, 좋아, 좋아. 우와, 이거 뭐야, 돈을 이렇게. 아, 씨. 아. 혹시 진짜 돈인가 했다. 여기, 여기. 네. 야, 근데 아, 일단 뭐, 저기, 저... 선생님. 예. 선생님. 왜? 왜? 형, 왜요? 10,000원 줘서 보내요, 보릿고개로. 일단 제가 10,000원 줘서 보내. 야, 이 자식아. 황희찬이라니까. 일단 천천히 보죠, 한번. 어디를 네. 또 원하는지라. 골키퍼. 아, 골키퍼로 넣으신다고요? 근데 골키퍼 필요해, 근데. 근데 공 무서워하지 않으세요? 아, 안 무서워. 아니, 잠깐만. 저 형 뛰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야? 뛰기 싫어서? 자기가 뽑힐 수 있게 적어놨네. 예. 뭐. 여친 김에 네. 아, 노이어 선수를 되게 좋아하고요. 아, 노이어요? 네, 아시죠? 네, 노이어 알죠. 네, 알죠. 그분 그 연봉을 봤더니 360억 받으시라고요. 네. 네, 네. 그래서 3분의 120억 정도 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3분의 120억 정도 이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예. 노이어 아니고 노인 아니에요? 노인. 노이어 아니고 노인 아니에요? 노인. 노인이요. 그대는 노인이요. 노이요. 노인이요. 예, 뭐 마음대로 생각하시고. 예, 노인이요. 예, 예. 그 나이는 예. 감독보다 많습니다. 아, 예. 예. 이게 뭐 자랑이에요. 아,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좌우명은 프리미어 리그를 제가 꼭 가고 싶습니다. 아, 가요. 언젠간 가서 보시면 돼요. 어떻게 끊어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언젠가 갈 겁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이 정도고 뭐 이 정도로 제가 아. 골키퍼는 아마 여기 적은 애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일단 그러면 드리블 한번 보여주세요. 한 바퀴 돌아주세요. 왜냐면 풋살은 골키퍼도 발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냥 헛다리도 좀 보세요. 헛다리도. 그렇지. 그렇죠. 어, 하네. 후와 좋다 좋다 우와 근데 죄송한데 볼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시네요. 예예 그거 공은 소중하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근데 저 골대 안으로는 안 넣네요. 일부러 안 넣으시는 일부러 안 넣습니다. 저 골키퍼이기 때문에 걷어내기. 아 왜냐면 골키퍼는 사실 스피드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될 수가 여기 가 저 형 뽑히고 싶어서 뽑아. 이거 많이 많이 못 들겠네. 아니 난 저 저 형 뽑히고 싶어서 좀 뽑아. 아니 난 진짜 난 정말 저한테 많이 쓰는 분에게 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자 공개하겠습니다. 둘 셋. 둘 셋. 자. 아 이건 심하다. 아 왜요? 이건 심하다. 아 왜요? 아 그냥 버리는 거 아니야? 야 아니. 아니, 100원은 나, 심해. 야, 나 초등학교 때도 100원 안 받아봤다, 100원. 이거 많이. 아니, 100원. 정도면, 저분 이 정도면. 아니, 이걸 안 뽑겠다는 거지. 아니, 뽑을 좀, 의지가 없는데, 지금? 야 예. 아니, 이 정도면 좀 많이 뽑는 거 같아. 아, 정말. 예. 500원 뭐. 좀 더 안 돼요. 저는 아니, 이게 아니, 저, 나는 내려올 선수에서 물방울 할 거기 때문에 쪽에서 100원 쓸 줄 몰랐어. 아, 120억에서 와, 나 진짜 김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야 김관도 이 바닥에서 진짜 양아치네. 좋은 아니, 선수한테 어? 좀 더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30만 원을 가지고 아니 30만 원에 100원 쓰는 건 너무 120억 원이네. 네. 결정 빨리 하세요. 500원 결정했다. 예 낙찰이야. 가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야, 야 정말. 이거, 아, 이거 너무 큰다. 이거 손해야. 예. 아니, 뭘 손해야. 아, 그치. 500원 세게 썼다, 세게 썼어. 돈을 많이 쓰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일단. 자, 500원 드릴게요. 아, 좋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저 하겠습니다. 아, 네. 지우 씨가 나온 거예요? 네. 축구를 뭐, 전혀 모르시는데. 아, 있네. 축구는 압니다. 설명을 못해서 그렇지, 압니다. 누나 축구 몇 명이서 해, 축구? 12명! 끝났다, 끝났다! 아, 팬들이 우리의 그 선수니까. 자, 희망계약금이 5만 원에서 1,500원. 5만 원에서 1,500원. 갭이 굉장히 크네요. 네. 1,500원. 진짜. 1,500원. 저는 나 솔직히 크게 적었다. 보통 1,500원에서 5만 원은 적지 않아? 5만 원에서 1,500원. 보통 그러지. 쟤 진짜 이상해. 매력 있네요, 이 선수. 위에서 아래로 가네요. 죄송한데, 몸무게 나는 모름 뭐예요? 그럼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이거?
뭐 누구나 알겠죠? 뭐 누구나 알겠죠? 몰라요? 네, 저는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저 보세요. 아, 공을 좀 여기 저희가 또 이제 헤딩도 한번 봐야죠. 스태핑. 아, 역시. 네. 어, 이 감독님 좀 체기적인 거. 어, 김 감독님 좀 챙기네 또 이렇게. 자, 준비하시고. 야, 자. 아니,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자. 자, 준비. 헤딩을 한번. 헤딩을 한번. 어, 잘하시네요. 어, 잘해. 잘한다.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헤더 한번. 헤딩 선수네요, 보니까. 오, 야, 아유, 잘하시네요. 오, 야, 아유, 잘하시네요. 아니, 정수리 헤딩 아니야, 정수리 헤딩. 정수리 헤딩. 아, 이마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마로. 오, 저! 바로! 오, 저! 잘하네! 나 부자다니까! 아니, 헤딩을 잘하네! 나 부자다니까! 우리 저 송지호 선수가 일단 헤더가 돼, 헤더가. 근데 지금 석사명에 이어서 지금 지호를 한 팀에서 뽑아가면은 이거 그 팀 지금 형, 박살이야, 박살! 초정 박살! 어쨌든 상대 팀도 여자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들어오죠. 그리고 저의 주특기는 반칙입니다, 반칙. 아, 반칙 세운 거요? 네. 볼까요? 예. 둘, 셋. 우와. 아, 여기 또. 아, 나 많이 썼는데, 얼마나 썼어? 야, 7명 썼어. 야. 아, 저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여기 네? 일지 하나 더 적어.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썼어? 그래, 1,500원이잖아요. 하나 써요. 있잖아요. 하나 써요. 아, 잠깐만. 나는. 내가 아, 썼네, 썼어. 아, 그래. 1,500원. 1,500원. 어? 네. 1,500원. 어? 네. 네, 제가 딱 원하는 금액입니다. 와. 1,500원.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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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한테 100원 적고 1,500원을 적어? 헤딩 능력인데. 아, 네가 에이스인 것 같은데. 아, 그래도 딱 둘이 에이스가 딱 둘이 남았네. 남으셨는데 두 분은 같이 할게요. 네. 네. 자, 너무...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여기서 막내인 것 같은데. 계약금 10만 원? 와, 미쳤네. 계약금은 제가 미리 여기 소문 듣고 와서 네. 그냥 또 제가 또 에이스 중에 한 명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10만 원 정도면은 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제가 27살. 뭐라고요? 어린 놈의 자식이 형한테 너 27살이었어? 네, 죄송한데요. 아니, 사기를... 이게 약간 27살이고 키는 177. 에이! 니가요? 니 가짜야! 177. 아니, 니가 177이에요? 예. 몸무게 67이요. 예. 아이돌이 아이돌, 아이돌. 아, 아, 앞에 바뀐 거 아니야? 아, 미안한데, 예, 예. 저 본인 사진 한번 봐요. 네. 27살. 네. 네. 아이돌이야. 27살이고. 그리고 뭐 승우 형 뭐 다 뭐 흥민이 형 어렸을 때 승우 형? 네? 이승우 형. 네, 승우 형. 이승우 선수가 어, 그렇네. 승우 형도 다 어렸을 때 거기 있었어요. 어디 예. 어디요? 유소년 축구단에서 같이. 아, 그래요? 네, 흥민이 형이랑은 진짜 예전에 김밥천국 같은 진짜 많이 가서 밥 아, 먹고. 아, 그래요? 그리고 네. 좌우미 형은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그래요. 네. 네. 저는 한 번도 슬럼프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요. 항상 넘어지면 일어나는 그런 강력한 사춘기 선수래. 사춘기 선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친해요. 죄송한데 일단 저기 한번 좀 저기 네. 스피드 한번 좀. 아, 저, 근데 저 형 별명이 쪽제비였어요. 쪽제비. 20대는 달라. 20대는. 20대는 다르니까. 20대는 달라.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쪽제비. 어. 네, 한번 좀 보여주세요. 아, 쪽제비. 어. 빠르네. 보여주세요. 어, 빠르네. 보여줘요. 아, 쪽제비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넘어지면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일어나면 된다.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괜찮아요. 넘어지면 일어나면 돼. 어, 형 어느 20대가 출발 전에 이렇게 하고 뛰냐고. 이게 그 제가 알거든요. 네. 저 사실 중장년들이 네. 갑자기 뛰면 저런 일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 너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예. 뇌는 옛날 그렇지. 20대야. 맞아요. 근데 예. 내 몸이 안 따라줘. 뇌를 안 따라줘. 안 따라줘. 이게 전형적인 중장년 달리기입니다, 여기. 예. 예. 아, 설찬이. 아, 양 선수. 아. 아, 관심 많습니다. 뭐예요? 자, 희망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 아, 미드필더. 예. 아. 여기 예전에 한번 뛰어와가지고 제가 예, 예. 여기 없고 희망 계약금이 1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 1억, 1억? 희망 계약금이 1억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 1억, 1억? 예. 1억이요? 저 과감하게 한번 적어. 아, 근데 희망이에요. 그래요. 이건 깎일 수도 있고. 아, 그렇지, 희망이죠. 이건 희망입니다. 예. 그 나이는 38에, 야, 키는 172, 몸무게는 70. 전 키 180이에요. 나는 70이에요. 야, 얘가 70인데 네가 77이야? 아, 어떻게 77 어떻게 된 거죠? 형을 때리려고 해. 왜 형을 때리려고 해? 170. 172. 네. 그 좋아하는 선수는
호나우딩뉴입니다. 아, 딩뉴. 어, 닮았네요. 저랑 좀 외관이 닮았어. 네. 아, 닮았네. 사관이 좀 닮아가지고. 예, 예. 호나우딩뉴를 이렇게 쓱 적어봤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제가 봤을 때 예. 여기 남은 선수도 이렇게 좀 없잖아요. 예. 돈을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한테 좀 쓰셔야. 드립니다. 그래야 이기지, 안 그러면. 일단 드리블 한번 좀 보여줘요. 아, 예. 네. 일단 저기. 네. 아, 가볍네. 아, 잡고. 아, 가볍네. 아, 잡고. 좋아. 이제 아, 잠깐만, 지금 내가 우리 구단에 지금 저 지석삼 씨 와 계시죠? 예, 예. 얼마 받으셨죠? 저 500원. 500원 받았습니다. 감독님. 저 27살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양 선수를 제가 한번 예전에 한번 또 제가 지도자예요. 오늘 이겨야 됩니다. 이겨 벌칙이 없어요. 자, 갈게요. 안쓰러워서. 자. 자. 야, 씨. 700원, 3,000원. 아, 진짜. 5,000원. 아. 100원, 5,000원. 아, 진짜. 5,000원. 아. 100원, 5,000원. 야. 합부하네. 하하 700원. 하하 100원. 야, 얘 100원. 예찬이 5,000원. 5,000원. 골수당이랑 게임수당이랑. 어, 있습니까? 예. 네. 네. 그럼요. 우리 또 다 줍니다. 야, 10배야, 나 해요. 아니, 저 돈 보고 가요. 저는 돈 보고. 그래요? 예, 네, 돈 보고 가야지. 그럼 누가 요즘 세상에. 아, 하를 700원이나 주겠다는 것도 참 굉장히. 이거 사실 되게. 야, 여기 하 100원 적었어? 지금 우리 구단에서 최고액령 봉자예요. 아, 700원이? 여기 지금 500원이잖아요. 그러네. 팀 내 최고 대우예요. 여기도 그래. 자, 그럼 700원. 예. 네. 오케이. 5천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아, 아, 이거 참 우리 팀이 좀. 아, 1,000원짜리가 처음 나온다. 돈이 나오네. 1,000원짜리가 나온다. 예. 와. 셋. 아, 우리 정말. 많이 주네. 우린 동전 주고. 아이씨. 목숨을 걸겠습니다. 아, 이기면 되지. 자, 이렇게 양 팀이 구성됐고요. 팀복으로 환복 후 보여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